네, 도시화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. 정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죠. 재건축 재개발이 순항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컸었는데요. 사실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. 조합들의 고민거리가 사실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요. 이런 커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월 10일 대책 이후로 재건축 사업장에 뭐 여러 러브콜을 받고 계신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법인 신모 김예린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예린 변호사입니다. 네, 지금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졌는데요. 이런 커진 기대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무법인 신목은 이런 뭐 문제점들 해결할 수 있는 곳인가요? 어떻습니까? 네. 법무법인 신목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여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법률 자문 같은 것들은 물론 하고 네. 그리고 사업지 PM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업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을 볼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그렇죠.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절세 컨설팅이라던가 그리고 네. 입주권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나 자산 컨설팅 뭐 이런 것들도 네. 제공을 종종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산 관련해서는 뭐 괴정동이나 감만동 이런 곳들을 네. 재개발 사업지에서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기도 해요. 그리고 또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업지 안에서도 뭐 다양한 이해관계들도 있고 있겠지만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변호사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주제가 중요한 그런 사안이죠? 요즘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거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네. 볼 수가 있어서 제가 관련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, 오늘. 네.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한 두세 편이 될 텐데 네.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관련해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연 뭔가를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. 이게 좀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뽑아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네, 재개발 재건축 모두 잘 알고 있죠. 근데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과연 이 신탁 방식에 대한 그 궁금증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주시겠어요? 이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인데 최근에 네. 이제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네. 이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신탁 회사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조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대신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신 거는 뭐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별로 뭐 이익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보셨을 텐데 이제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게 된 거는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부터예요. 그래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의 요건을 좀 완화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책으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좀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해 볼까 이런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. 그래서 실제로도 원래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은 좀 사업이 어려운 곳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.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강남에 한 이제 삼풍아파트라는 재건축 네. 단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서 네. 신탁 방식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또 여의도나 목동 같은 곳들은 상당히 서울에서도 입지가 뭐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. 네. 이런 것들도 뭐 절반 이상의 단지들이 지금 신탁 방식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네, 신탁 방식 사실 뭐 아주 소규모 단지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우리랑 좀 다른 단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단지로 평가를 받는 뭐 목동이나 여의도 이런 곳에서도
신탁 방식을 통한 재건축이 시작한다라고 들었습니다. 사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단지에서 신탁 방식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요건이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비 구역 지정하고 나면은 추진 위원회 설립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로 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. 이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요. 신탁회사로.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나면 이제 곧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3년 정도가 또 이제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도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해서 처리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. 사업 속도를 좀 많이 낼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은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주민들 중에서 조합 임원 선출을 하기 때문에 네. 전문성을 갖는 조합 임원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다라고 볼 네. 수가 있어요. 근데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 내부에 이 정비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팀들이 있어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있죠.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빠르게 그리고 잘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고질적인 문제가 조합 임원 비리 문제거든요. 네. 근데 어쨌든 간에 신탁회사는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. 조합 임원 그 비리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 내부에 어떤 갈등이 불거지거나 이런 단점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그 조합원들의 그 비리 뭐 소위 뭐 감옥 가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. 그만큼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하는 그 재건축 사업장 안에서 이런 비리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사업을 조금 더 투명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이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또 추가적으로 장점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?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